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제 책에서, 아, 제 책이 아니라 이제 제 동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찾았는데요. 제목은 제가 팬데믹 이후 세상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이제 이 책은 이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10 레슨입니다. 차세대 키신저라고 불리는 요 이제 인물 요 조금 예, 미넴사에서 나왔는데, 예, 미넴사에서 나온 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표지가 좀 하얀색인 것 같아요. 예, 표지를 굉장히 밋밋하게, 최근 내가 유행이 좋죠. 미넴사 세계 문학선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비문학 책도, 제레미 리프킨 책들도 주로 미넴사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심플하게 표지를 구성하는, 예, 특징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파리드 자카리아. 아, 이름만 들어보셔도, 그쵸. 정통 뭐 앵글로색슨의 미국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치, 유대인이나 여러분들 아실 텐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 자메이카 사람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파라드 자카리아는. 그래서 인도 출신으로 이제 세계적인 외교학자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아 박사, 그다음에 대학 학사는 예일대, 미국 최고 대학을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정치 전문지가 포린 어페어스잖아요. 포린 어페어스의 최연소 편집장, 그 뉴스위크 편집장도 역임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저널을, 그쵸? 예, 모두 거친, 예, 그 편집장을,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CNN에, 그쵸? 이제 자신의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자유의 미래, 그리고 흔들리는 세계의 축, 부에서 권력으로 같은 책들을 썼는데, 헨리 키신저가 가장 뛰어난 젊은 저술가인 자카리아는 서방은 현실주의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책을 내놓았다는 평을 자유의 미래에 평가해서 할 정도로, 키신저 이후에 가장 어떻게 주목받고 있는 어떤 외교학자? 그쵸? 외교관. 그쵸? 외교관은 아니죠. 예. 어떤 저널리스트니까, 직업은.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파리드 자카리아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파리드 자카리아의 이제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넷월스라고 해서 보니까, 언론인인데 재산이 많아요. 1,200만 달러. 1,000만 달러가 110억 정도 되니까 130억 정도? 아, 140억 정도? 정도 되는 데는 개인 재산이 이제 부호죠, 부호. 예. 그래서 이번 책은 에밀리 디킨슨이에요, 옆에 오른쪽은. 예. 미국을 대표하는 여류신이죠. 이런 멋진 시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으며 닥쳐올 그의 심오함에 대해서 바보처럼 징후를 보내 첫 물질이 남아 드러낸 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소식이 무르익어 미처 준비도 못하게 된 앞선 행함으로 그 심오함을 보일 땐 달아나라 혹은 대세. 얼마나 미래라는 것은, 그쵸? 예. 정말 뭐랄까 이제 불길할지 아니면 어떤 길 보일지, 옛날 사람 올타 탑했으면 갑골문자 뭐 이런 데서 뭐 이제 거북이 등을 점을 치고 막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도 같이 이제 디지털,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AI 시대에도 점집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그런 어떤 이런 책들을 읽는 이유도 좀 미래가 답답하니까, 그쵸?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마 이런 책을 읽는 것 같고요. 그냥 10가지 레슨을 정리에 대한, 저거. 그쵸? 역병은 상처를 남긴다는 이제 프롤로그로 시작을 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1919년도 그 이전에, 그쵸? 예, 페스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콜레라든지 이런 역병들이, 그쵸? 예, 남긴 상처들에 대해서, 그쵸? 이번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죠. 예, 그래서 코비드-19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은 이제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예, 이제는 그동안 사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파라드 자카리아 얘기는.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자신들의 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을 거듭해왔다. 마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주차를 만들어 미지의 세계에 아무 표시도 없는 땅을 가로질러 내달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그 차에다 에어백을 장착할 생각은 미처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게 고스란히 드러난 거잖아요. 안전벨트 없는 차였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화가. 보험도 들지 않았다. 심지어 안전띠를 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엔진은 뜨거워졌고 부품들도 가열되어서 때로는 불이 나기도 했다. 충돌 사고도 덜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래서 이젠 차의 엔진을 끄고 완충 장치를 조정하고 차체를 손보고 앞으로 좀더 잘해보자고 한다. 물어고 한다. 그렇지만 계속 내달리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자꾸 속도만 올라가게 되고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한층 더 거친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엔 아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젠 저 에어백들도 장착하고 보험도 들어야 할좀 들어야 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때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렇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요즘 AMC나 GME 같은 이런 밈 주식들이 초강세라 정말 저도 들어가고 싶은 유혹. 저는 이제 전통주적인 성장주 그렇죠? 장기 투자의 어떤 신봉자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때라는 생각을 지금은 시점에서 비트코인 뜰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수업은 중요한 건 정부의 크기 아니라 그쵸? 정부의 능력이다. 그쵸? 예.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19로 참 미국은 큰 정부, 작은 정부에 지금 보면 민주당은 큰 정부, 공화당은 작은 정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이 실패하고 큰 정부를 추구하는 그쵸? 민주당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예.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까지 이 저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미국의 성공은 아주 넉넉해서 절대로 단번에 거꾸러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새가 기울 수는 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이나믹한 경제와 기능을 상실한 정치가 얼버무려진 상태를 그럭저럭 견디면서 말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어쩌면 여전히 다른 모든 나라를 앞설지 모르지만 보통 미국 사람이 삶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조금씩 뒤떨어질 것이다. 미국은 영향력도 혁신의 힘도 잃어버려 한층 더 편협해지고 한층 더 세계 무대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철두철미 예외적이라는 환상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들지도 모른다. 세계는 수십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세계로부터 배워야 할 차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해야 할 과제는 정부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아니라 훌륭한 정부란 무엇이냐를 배워야 한다. 아, 아주 뼈 때리는 말이었어요. 외국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썼겠죠. 미국인이라면 그죠? 예. 세 번째 교훈은 시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중국은 가끔 이제 2015년에 아시겠지만 시진핑 때도 주가 지수가 5천을 넘고 상생 지수인가요? 잘 나가다가 지금 3천대로 주저앉고 그렇게 거품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막을 때가 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을 금지 그때 시작해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의 정부의 개입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저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규제를 맞춰 적절하게 조절하기를 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과세 정책도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더 돌아가고 자본가들에게는 덜 돌아가도록 조정할 수 있을 터이다. 만약에 이제 정부의 개입이 된다면요. 정부는 과학과 기술에 큼직큼직한 투자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과 재취업 훈련에도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교육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정부 개혁의 재편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편성을 위한 적절한 도구와 훈련과 안전망으로 무장하고서 글로벌 경쟁의 기술의 역동성이나 이러는 환경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려운 과제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두는 동시에 국민을 이렇게 무장하면서 다이내믹하고도 민주적이며 안전하고도 공정한 길을 이미 찾았다. 그들은 시장에 놀랍도록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러 가지 자원과 지원과 완충장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우리 모두 그들의 가장 훌륭한 관행을 우리의 국가 현실에 맞춰 응용해야 한다. 정말이지 다른 대안이 없다. 예,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시장만으로 시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시장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전문가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예. 전문가 엘리트들도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욕구를 항상 염두에 둘 것인가에 대해 궁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말아야 할 것이다.
내 성공과 높은 사회적 지위가 모든 중요한 면에서 나를 우월한 존재를 만들어준다는 신념이야말로 능력주의의 가장 큰 도덕적 결함이다. 이런 점에서는 저 능력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저 파라그 자카리아가 저거랑도 비슷해요. 파리드 자카리아입니다. 파라그 카나랑 제가 헷갈렸어요.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제 마이클 샌델과 비슷한 거죠.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사람들의 희망이야말로 권위를 부여하는 궁극의 원천이니까. 그러니 분명히 해두자. 지금의 팬데믹과 미래의 여러 가지 위기를 헤쳐나갈 때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하나하나 공감되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삶은 디지털이다. 삶은 아날로그이 제 생각에는 좀 아날로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단 디지털로 이렇게 저는 이제 줌의 주가가 한동안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 뭐 예전에 그쵸? 컨택트로 돌아갈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인공지능의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고 끝내는 컴퓨터를 친구로 생각하며 그들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없게 될까?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내 전화기는 이미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나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복잡한 문제도 순식간에 풀수 있다. 방대한 시공간을 아우르는 콘텐츠도 나를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내가 나의 전화기를 친구로 오해하는 일은 단한 번도 없었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기가 데이터 계산과 해답 제시에 더 스마트해질수록 추론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독특하게 인간적인 힘은 점은 무엇인가 더욱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능을 갖춘 기기들 때문에 우리는 인간 동료들을 한층 더 소중하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의 창의력, 변덕, 예측 불가능성, 따뜻함, 친밀함 때문에 말이다. 이것은 그리 이상한 생각이 아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인간은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더라도 용맹성, 충성심, 관대함, 믿음, 사랑 같은 여러 자질로 인해 칭송을 받아왔다. 디지털 라이프를 향하는 움직임은 폭넓고 빠르고 생생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심오한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내면의 가장 인간적인 것을 보듬어 얻기도록 만든다는 점이 아닐까. 예.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았다. 우리는 사회적 그런 면에서 이 파리드 자카리아는 굉장히 마이클 샌델과 많이 겹쳐져요. 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란 얘기죠. 예. 인간은 도시를 창조하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재앙과 맞닥뜨리고도 코비드-19 같은 경우죠. 우리의 도시가 성장하고 견디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참여와 협동과 경쟁에 이끌리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도시에서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은 다양하다. 일, 동료의식, 엔터테인먼트, 문화, 혹은 그 모든 것. 그러나 이런 외적인 이유의 밑바탕에는 사회적 교류를 향한 깊은 욕구가 숨어 있다. 그쵸?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처럼 고정된 배선에 탈선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그쵸? 예, 코로나 때문에 그쵸? 대면이 좀 만남을 좀 피하고 이랬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아니, 다시 뭐 어떤 고립적 동물이 된다. 이런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사실 봉쇄와 격리는 그 단순하지만 심오한 직관. 인간은 속성상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어쩌면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7월 1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12시까지 영업하고 나면 아마 굉장히 아마 자영업이 그저 그동안의 보복 소비 때문에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7번 교훈은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터. 예,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그렇게 봅니다. 전염병이 만들어낼 가장 현저한 불평등은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사이에 드러난다. 수장 손택이 우물왕국과 한자왕국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불렀던 그것이다. 수장 손택도 좋아하나 보네요. 그쵸? 예, 그 간격이 어찌나 큰지 그 간격을 건널 땐 우리의 세계관이 영영 바뀔 수 있을 정도다. 마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처럼 그러나 질병이 불평등을 없애는 일도 없진 않지만 대개형은 그것을 더 악화시킨다.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큰일이지만 또 다른 팬데믹과 맞닥뜨린다면 이 사람은 보니까 2017년에 세계보건위기가 3년 아니 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의 본질적인 형태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오랜 한 조각의 지혜, 숱한 성서와 철학서적에 담겨 있고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서 담대하게 선언되었던 지혜를 쫓아
살지 않을 수 없을 게 없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평등은 피할 수 없이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큰, 가장 근원적이고 도전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덟 번째 기호는 뭘까요? 예, 세계와 관련된 얘기네요. 팬데믹은 세계화를 끝냈나요? 끝낼까요? 예, 저자의 의견을 파리디 자카리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속담에 이르듯이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을 맞추어 흘러간다. 마크 트웨인의 얘기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와의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제관계에서 가장 해묵은 이야기, 즉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기존 패권국의 불안이야라는 이야기, 투기제대세의 함정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다. 중국이 떠오르고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냉혹한 형식 정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니와 두 나라의 상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런 갈등이 재지속된다면 고통스럽고 대가도 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두 나라 보통 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노먼 레인저는 그 정을 알아차렸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죠. 온 세상이 양극화되고 있다가, 제가 하기 전인데, 예, 온 세상이 양극화되고 있다가 아홉 번째 교훈인데요. 레슨인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양극화되고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단일 지배 모델, 그리고 중국이 패권 국가로 미국을 제치고 독립적인 어떤 세계 슈퍼원이 되기는 힘들고, 그렇죠. 하나는 미국 쪽으로, 하나는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전 세계 양극화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가 아무리 긴장이 넘치더라도 그것은 이 끈질기고 강력한 다자간 세계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다. 미래의 국제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면 분명해진다. 양극 체제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냉전은 선택의 문제다. 냉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때론 최고의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결점도 많다. 그렇죠? 많은 분쟁과 비극과 위선도 겪을 만큼 겪었다. 그러나 전체로 볼때 그것은 인간이 재택했던 과거의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주의자 같아요. 진짜 악이 사라지고 미덕이 지배하는 무슨 꿈 같은 환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기저에 깔린 이상주의는 단순하고도 실용적이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혼자 생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더 튼튼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국가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들의 국민은 더 장수하고 더 부유하며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그들이 경제면에서 서로 엮이게 된다면 모두에게 한층 더 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데니슨의 초기 시의 심장이었던 희망이며 트루먼 대통령이 기갑에 지니고 이사하였던 희망이다. 예지력이 담긴 그의 시분은 사람들이 상식이 조바심의 영역을 경외하고 친절한 땅이 보편의 법칙에 안겨 잠드는 세계를 상상한다. 협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 그것은 상식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는요.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이제 피터 오틀이 담당했던 그 로렌스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가심이란 아랫병사가 이제 낙태에서 떨어져서 사라졌음을 발견하고 그를 돌아가 낙오된 그를 찾겠다고 하니까 오마 샤리프가 그때 족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족장이 반대하거든요. 가심의 때가 온 거다. 운명이 쓰여 있지요라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때 피터 오툴이 했던 말, 로라벨 로렌스가 했던 말이 쓰여 있는 것은 없다. 이미 쓰여 있는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실제 그렇게 그러면서 마침 구해내죠. 그래서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미래는 우리가 지금 쓰여가고 있는 거고 쓰여 있는 것은 없다. 결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 장점 5가지와 단점 5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게이 책은. 그치? 그러니까 이 통찰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요. 저 같은 50대부터 저보다 나이가 많은 60대도 책을 읽을 만하고 그리고 10대 애들한테도 이 책을 권할 수 있을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계 미국인이 보는 객관성과 균형감이 있다는 거, 그렇죠? 중국 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미국 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그다음에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희망이 곳곳에 책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시각, 그쵸? 예, 어느 한쪽, 한 민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정치 해결뿐 아니라 역사와 과학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지식이 굉장히 많이, 그쵸?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책에서 단점을 굳이 뽑자면 사진 도표 그래프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밋밋합니다. 예,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진다. 그쵸? 예. 뭄바이 출신이던데, 그쵸? 예.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쵸? 어떤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얘기지만, 다른 관점에 소개가 좀 부족하다는 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이 노력이 중요하다는 다소 상투적인 결론, 미래는 쓰여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쵸? 그럼 또 그렇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인데스랑 책임이 있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10점 만점에 9.7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